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호산동에 5층으로 구성되어진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이고요. 달구벌대로 바로 건너편에는 계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또 계명대학교 왼쪽으로는 높은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과 그리고 계대 학생들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수만 평의 성소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단 근로자들 수요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계대 정문 음식 문화거리 입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거리가 음식 문화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음식 문화거리를 바로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으로서 상가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건물로 따지면 달구벌대로에서 여섯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또 거리로 따지면 100m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20m.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에는 또 맥주집과 김밥천국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5층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4, 5층은 또 원룸과 또 투룸 그리고 주인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지금 개강하기 직전이라서 지금 많이 이제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개강을 하고 나면 정말 여기가 학생들 수요로 끊임없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너편에 보시면 김밥천국 들어와 있는 건물 있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지금도 학생들도 방구하러 다니는데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을 구하고 또 이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지금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오늘 건물 먼저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세대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 3층에는 원룸 세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원룸 세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먼저 1층에 왼쪽에 맥주집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맥주집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로 평수가 17.4평입니다. 17.4평에 보증금 1,591만원에 현재 임대가 되어져 있고요. 우측 김밥천국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17.4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증금 2천에 88만원에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층은 PC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PC방은 41.57평이고요. 제법 크죠. 그리고 보증금 1000에 88만원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원룸과 투룸은 이 동네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굉장히 주인분이 좋은 분이어서 정말 임대료를 싸게 받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계명대학교 정문 음식 문화 거리를 접하고 있고 대구 지하철 2호선 달구벌대로에서 100m 거리로 위치 및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의 최대 장점은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m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도 8m 같이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계명대역까지는 540m, 강창역까지는 650m 거리로 도보 5분 내지 6분이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2층까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가는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성소공단 직장인들 수요층으로 충분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주택 또한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성소공단 근로자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어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임대사업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계명대학교 뿐만 아니라 동산병원이 가까이 위치하여 병원 종사자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준주거 지역으로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집가도 다른 지목들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는 땅이라 투자 가치도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정말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상가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건너가서 또 오늘 건물은 20m 도로뿐만 아니라 오늘 건물 바로 뒤쪽에 또 8m 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건물과 건물 사이 또 이 길을 따라서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또 뒤쪽에도 이렇게 8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 골목길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다 상권은 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뒤쪽에도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뒤쪽 골목길에도 이렇게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건물 이쪽에 사는 세입자분들 뒤쪽에도 이렇게 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김밥천국과 맥주집은 장사가 정말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층 역시 많은 또 주변으로 원룸에 사는 학생들과 직장인 수요로 PC방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도 대리석과 통창을 사용해 놓았지만 후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대리석과 통창이 사용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제가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주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인분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 옥상 부분도 한 달 전에 또 방수를 미리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리 부분 그리고 청소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인분께서 손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손 볼 일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면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건물 전면으로 가서 복도 내부 모습과 또 안쪽 모습도 같이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주인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2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분들에게 또 소문이 안 나게 이렇게 영상을 조심해서 좀 찍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큰 건물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보신 것처럼 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현관문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관문에 보신 것처럼 지문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주인분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들어서는 또 현관문 창고에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CCTV 작동 중인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관계도 없으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 수행이 조금 되었는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입자분들에게도 또 선호도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올라가서 옥상 비춰드리고 내려오면서 가구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오티스 제품의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인데요. 5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주인 세대가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에 거주하실 분들 또 5층에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멤버인 것 같고요. 자, 1층에서 말씀드렸듯 옥상 바닥 보시면 또 방수를 한 달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놓은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남쪽인데요. 남쪽에 보면 정말 수만 평의 성수공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단 근로자들이 또 주로 즐겨 찾는 핵심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층에서 말씀드렸듯 바로 건너편을 보면 빨간색 건물들이 있죠. 저기가 바로 계명대학교 정문이면서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정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즐겨 찾는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층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영상에 담아드리지는 못하고 또 사진을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주인분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정말 손볼 곳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인세대 거실뿐만 아니라 방도 모두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벽면 쪽에는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장 수통으로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단실 쪽에는 또 쫄라톤을 이렇게 보여놓아서 지금 주인분 말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육안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복도 벽면 쪽에도 금강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지은 집 치고는 정말 꼼꼼하게 탄탄하게 잘 지어졌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4층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3가구와 그리고 투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안실 상태로 공실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이렇게 내려가 볼 텐데요.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PC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또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2층에는 9단위로 평수가 41.7평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층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소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 원룸 6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1.6제곱미터, 9단위로 60.98평, 건물 연면적 628.74제곱미터, 9단위로 190.19평, 사용승인 2004년 4월 19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현재 융자는 없으나 계산을 해보니까 8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 8억, 보증금 9,500, 인수금액 7억 8,500, 월수입 668만원에 은행이자 4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6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268만원 안에 주인세대를 월세로 놓았을 시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2층까지는 상가고 3, 4, 5층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3층과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호선동 5층으로 구성된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